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양정욱 권사님 폐암 4기가 나섰잖아요. 진짜 불이 온 거예요. 감사해. 폐암 때 어렵잖아요. 근데 이 양반도 암이 퍼졌고 혈액암이라는 거 어쨌든 그 불치병인 건데 저 양반이 올 것을 우리 집사님이 보셨지? 좀비다 나오자 간 적이 몇 시? 와서 보니까 응? 어제 본 사람이 많더요. 그죠? 아, 봤대. 근데 제가 안수울 때 타버리대. 다 그래갖고 치료가 됐어요. 이제 왔어요. 그래갖고 이제 너무 감사해. 그래서 내가, 아니 암 환자만 다 와도 여기서 다 나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오시면 예,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거든요. 왼쪽에 갖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올해 또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고 또 혈액암도 있고 혈소판도 부족하고 다 피도 부족하고 뭐 백혈구 많다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갖고 다시 항암을 하자 그러더라고요.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냥 죽어도 안 한다 그랬고.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. 이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한테 있지 사람에 달려 있지 않다고 기도했는데 그 두려웠어요. 그래서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? 그게 좀 두려웠거든요. 그 다음에 아,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무조건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안 비었겠어요. 이 안디옥교를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. 갖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그 전도사님 사장님 내 사장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여기서 한 달을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조금 망설였어요 처음에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래 나 같은 사람 죄인이 뭐에 좋아서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여기서 처음 뵀는데 나를 여기서 한 달이나 있으라 했을까 너무 감사해서 있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완수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 어느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기쁨과 해락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. 근데 갑자기 기쁨이 여기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. 저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고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들려고 복도로 2층에 갔는데 목사님도 2층에서 우연히 만났어요. 2층 또 내 손을 잡고 목사님이 앉으라고 또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때 또 성령님 내 임하셔가지고 2층에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찬양 그렇게 못해. 얼마나 찬양을 신나게 했는데 그건 또 감사하고요.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변비로 10년 넘게 변비약을 먹거든요. 그랬는데 그 변비가 고쳐졌어요. 그랬는데 또 그 변비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혈소판도 또 이렇게 그 백혈구도 다 암이 다 정상으로 된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얼굴 나 한자 같지 않잖아요. 이제 이전에 나으신 분들이 내 이전에는 내 얼굴이 백지장 같이 너무 그래갖고 좀 한자폐가 났나 봐요. 그분이 그런 거예요. 복숭아처럼 예뻐졌다고 얼굴이 복숭아처럼 예뻐졌네. 이제 살겠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. 이제 그 부분한테 참아. 하나님이 고쳐줬어 해서는 못했거든요. 근데 우리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거예요. 할머니 기분이 좋은 일 있어요? 그럼 물어봐요. 그래서 아니 왜 너를 봐서 좋은가 보다 했더니 내 얼굴이 밝아졌대요. 얼굴이 하늘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즐거워 보인대.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거든요. 그래요? 그러면서 이제 몸 관리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요즘은 행복해 지금. 밥도 잘 먹고 뭐 이런 데 다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보면 이제 나 한자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한자다 소리 안 해요. 다 나섰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.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고 너무너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진짜 여기 모든 분들 또 안디옥교 성도님들 다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. 너무 하나님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3월 1일 날 새벽 기도 때
집에서 잘라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성령의 불에 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3월 1일 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영이 그 폐암 그 환자 그 절결구 뼛속에 암이 피었고 그런 것 모세혈관 이런 것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이게 폐암 환자인데 저는 처음에 그 양 권사님께서 뒤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좁은 걸까 했는데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이 환자분 주님 우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오후에 그 집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폐암 환자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제 영이 완전 기쁘고 희락이 너무 팡팡 뛰고 싶은 거예요. 저분이구나. 저분이 세상에 진짜 오셨네. 너무 감사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런가 민가 좀 이렇게 놀라신 표정으로 이렇게 들으셨고 그 다음날 3일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폐암 환자분을 안수를 해주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암 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막 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. 저분 이렇게 치유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.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점점 그 능력이 너무 이렇게 달달이 하루하루마다 성령의 불이 너무 임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레미야에게 줬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할 때마다 안수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. 할렐루야. 저는 감사한 게 진짜 제가 나를 드리고 자랑을 진짜 안 해야 되거든요. 너무 막 괴로워요. 아니 또 나를 드리는 것 아닌가 막 그 일체 표현을 내가 절대 말 안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. 근데 그 대구 김학중 목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. 암이 소멸되리라 막 불이 떨어지고 대굴대 굴르고 뭐 그러면서 네가 죽도 네가 안서 뭐 복이 마고 죽도 네 말이라 막 그때 그 얘기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나 암이 소멸되고 불이 항상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 걸려갖고 나 이제 변호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무심의 시대가 있었잖아요. 방역법에 갖고 예배드렸다 해갖고 완전히 감옥에 들려고. 근데 10일 금식하면 해결된다 해갖고 9월 17일 날 작년 그작년 그날짜 해결됐거든요. 그건 현실이잖아요. 그날짜 해결됐거든요. 이야, 기적이 났다. 근데 그분이 나와요. 암에 소멸되리라 막 7천 용사 모아지리라. 그래서 하나님 7천 용사 모아주고 암에 소멸되고 근데 제발 안수 좀 받으세요. 앞으로 나아갖고. 왜냐면, 보기만 되겠잖아요. 제발, 하나님께 쫓아내고, 복 받읍시다. 아멘. 나는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암 환자들 좀 데려오세요. 그러면 제발, 내가 그러고, 뭐, 나 외에도 우리 또 협동무사, 부목사 다 잘하잖아요. 승리하십니다. 예.